악성 나르시스트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때가 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나요? 앙심에 의해서라고 많이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의 살인이 결코 그렇지만은 않음을 오늘 영상을 통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나르시스트와 복수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복수심이 강하면 나르시스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확히 말해 나르시스트는 복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정작 자기에게 피해를 준 강자에게는 허허 웃으면서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것, 그게 나르시스트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스트가 하는 건 제대로 된 복수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나르시스트의 복수에 의해 사람이 죽은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호주 살인사건처럼요. 지난 2월 20일 호주에서 한인 가족이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살인을 한 범인 역시 한국인이었는데요. 살해당한 한인 가족은 원래 가해자 유관경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이와 학부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살인사건 소식이 알려지고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게 됐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원한 관계, 치정, 금전? 지금부터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살인자 유관경은 위에서 말한 원한, 치정, 금전 이런 모든 이유로 살인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관경은 매우 문제가 많은 악성 나르시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관경에겐 리플리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유관경은 항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했는데요. 유관경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벽면에는 각종 감사장과 상장, 국기원 등록 인증서, 거기다 맥쿼리 대학 석좌 교수 계약서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경의 도장 벽면을 채운 이 모든 것들은 가짜와 허위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위조해 사람들 앞에 전시했고 허풍과 거짓말로 자신을 자랑하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들통이 나더라도 또 다른 거짓말로 덮을 뿐이었죠. 이 모든 건 그의 아내에게 고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완벽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아내에게는 폭력을 휘둘렀고 그의 아내는 그로 인해 우울증을 겪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에게 잘했지만 한 번씩 종잡을 수 없는 일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고 나서는 아내에게 잘못을 구하는 식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는데요. 아내가 견뎌야 했던 건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거짓말로 인한 후폭풍과 수치심도 견뎌야 했습니다. 유관경은 다른 사람에게 늘 자신이 큰 재산이 있고 땅도 많이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고 그 자리에 아내까지 있어서 아내는 그런 식의 수치심까지 매번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허황된 거짓말을 일삼았던 이중인격의 그였기 때문에 일가족을 살해한 그의 살인 동기에 원한이나 치정, 금전 같은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피해 가족이 유관경의 허황된 거짓말을 알아채어 사람들에게 알렸다거나 피해 가족에게 금전으로 빚을 지고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의 살인 동기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위에 있는 것들은 유관경의 살인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악성 나르시스트가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죠. 유관경이 살인을 저지른 건 원한에 의해서도 치정이나 금전에 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호주 신문 기사에는 마치 치정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를 해서 피해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였지만 그런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원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관해 허황된 거짓말에 즐겨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던 유광경이 돈이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광경이 피해 가족을 살해한 건 터무니없는 열등감 해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광경은 자신의 도장에 온 아이를 살해하고 그 다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아이를 데리러 간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의 차를 몰고 아이의 집까지 찾아가 아이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는데요. 아이와 아이 엄마는 도장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반면 아이 아버지는 아이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매우 공격성을 분출하며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흉기로 자신을 해쳐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유광경의 피해 망상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유광경은 3명이나 살인하는 그것도 공격적이게 살인을 저지르고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공격적으로 살해를 저지르고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광경은 자신을 피해자라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라 봐주길 원하고 자신을 피해자라 여기기를 원하는 그 심리를 볼 수 있습니다. 유광경에게 왜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유광경은 피해 가족에게 자신이 도리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광경의 그릇된 심리 상태에서 말이죠. 유광경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었지만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조한 감사장과 학위로 도장의 벽을 도배했지만 원하는 만큼의 만족할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남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떠버렸지만 그 다음엔 항상 사람들에게 자잘한 돈을 빌렸습니다. 맥쿼리 대학 석좌 교수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코로나 위기로 돈도 벌기 어렵고 지원을 받으며 겨우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도장을 찾아온 피해 가족은 여유롭고 화목하고 자신이 꿈꾸던 원하던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훔치고 싶었고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좌절되자 이윽고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광경의 살인 동기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성 나르시스트가 살인을 하는 데에는 원한, 치정, 금전과 같은 이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성 나르시스트는 그보다 잘못된 현실 인식에 의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악성 나르시스트는 그 상대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악성 나르시스트의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거짓말과 허풍, 허위를 일삼는 악성 나르시스트를 만났을 때 되도록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자칫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